이쉐마 하미로다. 의역은요, 그것이 들렸다. 그렇게 신의 길을 빌려주었다. 직역은. 여러분, 은혜는 신의 길을 빌려주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이건 신의 길을 빌려주신 분이거든요. 어떡하나. 그냥 살아. 뭘 어떡하나야. 왜냐면 사건 처리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건 처리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서 본인의 믿음의 분량 따라 판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내 운명이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분이 나를 요만큼밖에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건 처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부름센터 사장인 목사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